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시청각, 청각 장애인이셔가지고 장애를 이렇게 해서 고용을 해서 운영 가게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힘들거든요. 제가 봐서는.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길래 아 대단하신 분이다. 그 감동 인물 찾기라는 그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각 지역에 그 지역민들이나 이제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희망을 드리고 또 애환을 같이 하면서 그 노력하는 이런 분들을 찾는 그런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이 티아트를 들렸던 어떤 분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우리 청각 장애인들도 이렇게 저기 IT를 활용해가지고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고 네. 여기서 이제 이걸로 다 주문을 하는 거죠. 네, 네. 예. 이제 주문하려면 이제 여기서 네. 전부 그 저기 차 탄가요? 아, 차도 있고요. 예. 네, 커피도 있고, 또 이런 디저트도 있고, 예. 제가 그렇게 좋은 마음이랑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응원합니다. 아, 어떻게 해요? 응원합니다. 아, 예. 아, 응원한다. 예. 이거를 꼭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꿈 같은 거가 궁금해요. 근데 앞으로 홍타를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. 이 능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려주고 싶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요즘에서 화두입니다. 그래서 이 친구들이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더 지금 민감한 이런 이제 미각을 가졌다고 보고 또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굳이 말이 필요 없는 어떠한 때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.